있죠. 그래서 상대를 볼 때 약간 좀 더 눈빛으로 약간 좀 더 눈빛으로 약간 그 매트를 사이에 이렇게 눈빛이 있고요. 흰자를 좀 더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뭐 상대 보통 제가 해외에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선수랑도 친해요. 그래서 그런 나라 선수들 욕을 제가 조금 알고 있거든요. 현지 욕을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해요. 이제 욕해요. 야, 항상 뭐 이렇게 사태질 하면서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도 좀 당황해하고. 근데 그 선수가 갑자기 욕을 해? 네, 욕을 해요.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선수는 오히려 이제 정확한 발음. 이제 저랑 같이 샤워를 뛸 때 이제 한국 욕도 제가 가르쳐 주거든요. 이제 18이라는 욕을 제가 가르쳐 주면 그 선수는 이제 18으로 이제 욕을 받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랑 이제 욕의 향연이네요. 네. 저희는 전혀 알 수 없는. 네.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운동 선수들끼리 약간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신경전. 그럼요. 예. 중요하죠. 아니 근데 아까 이거 다른 얘기인데 붐 씨가 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김영준 씨 쳐다보잖아요. 어떤 좀 남자로 이렇게 뭐 다가오거나 좀 설레거나 그러진 않아요? 되게 그런. 눈이 왜 이렇게 촉촉해? 부담스러워요, 되게. 아. 네. 근데 되게 반응이 되게 좋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쪽 멀리 있는데 리액션 하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웃었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리액션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네. 예. 그게 직업이에요. 그럼요. 저쪽에는 신경도 안 쓰는데 계속 맞아요. 배우분의 얘기를 좀 그러니까 그런 모습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좀 신기했겠네요, 분 보면서. 그래서 계속 이제 웃으면서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거죠. 그게 직업이니까. 나 관찰하지 마요, 창피하니까. 그 마지막 동메달 결정전 일본전이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한 경기 남아있기 때문에 뭐 꼭 참았고요. 모레 경기에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못 흘린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21-24 양효진의 서브. 서브 레시브 흔들린 일본입니다. 전체를 떠야 돼요. 2011 런던 올림픽 여자 배구 동메달 결정전. 일본이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되게 아쉬웠죠. 선수들도 되게 아쉬웠고. 축구가 또 그 전에 이겼기 때문에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간절했었고 그다음에 또 8월 15일 광복절 전이었기 때문에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또 한일전에 대한 분명히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아쉬움이 되게 컸던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한일전 게임을 돌이켜보면은 첫 세트 때 21-21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일본의 사코타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브로킹 터치아웃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그게 저희 선수가 브로킹 했을 때 그게 맞지 않았고 그래, 카메라에 그래. 나왔을 때도 맞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맞았다고 이제 판정이 나면서 22-21이 이제 된 상황이 됐었거든요. 자, 브로킹 손끝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붙은 볼. 붙은 볼. 다시 한번 왼쪽 붙은 볼. 붙은 볼. 아, 맞고 나갔나요?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올려주고 맞지 않았네요. 맞지 않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예. 로드리게스 심판 안 되겠는데요, 조금. 그 흐름 자체를 잡고 이제 끊기고 그랬었는데 첫 세트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3-21이 또 되면서 저한테 이제 공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어택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공격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백어택 라인에 이제 라인이 있는데 네. 그 라인을 제가 밟으면서 이제 그렇죠. 상대방이 그 라인 바깥에서 이제 공격을 해야만 네. 되는데 그걸 밟았다 이거죠. 네. 3단 처리하는 일본 찬스볼 왔습니다. 올려주고 백어택! 이런 것은 참 잘 보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예. 밟으면서 좀 개인적으로도 되게 아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우는 타입이 아니에요. 좀 우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거 끝나고도 뭐 울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락커에 들어가서 이제 핸드폰을 봤는데 이제 친언니랑 이제 엄마한테 이제 문자가 왔었는데 좀 감동적인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합을 지고도 운 적이 많이 없었는데 그 경기를 지고 나서는 좀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뭐 하지만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뭐 한일전 우리가 항상 이길 수만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자 배구 세계 랭킹 15위라고. 근데 4강까지 가는 거 대단.